잠시 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애 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도 연세가 있었잖아. 노년들 언제 갔어 아버지. 마을 사람들 모두 영애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그때. 이럴 수가요? 분명 사망했던 영애 씨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심지어 멀쩡한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머니. 도무지 보고도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상황. 뭐야? 선생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아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영애 씨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라자루스 증후군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환자가 다시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한 30케이스 이상이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지역에서 이런 라자루스 증후군이 보고가 돼서 그때 환자들은 사실 의식까지 회복이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지 며칠 후. 영전마, 영전마. 아 저기 시어머니 아직 살아 계셔? 네, 그럼요. 잘 계세요. 아이고. 이제 80살이 면하나 했는데 다시 시작하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노인네가 참 명도 길다. 영지 엄마 힘들어서 어떡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가자. 왜 그래? 미선 씨 마을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입니다. 엄마 솔직히 나도 할머니 깨어나신 거 만약 기쁘지만은 않다.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답답해. 그래도 할머니한테 싫은 내색 하지 말고 잘해야 돼. 나도 알아. 다음 날 영애 씨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영지 양의 눈에 라디오와 TV가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죠. 결국 할머니의 물건들을 여기저기 만져보는 영지양. 별거 없네. 대수롭지 않게 다시 걸레질을 하던 그때. 이거 이러면 어쩝니까? 이거 야단 났군요. 무슨 소리야? 엄마 어떡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다 고장났나 봐.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돈 아닌가요? 대체 돈이 왜 이런 곳에 들어있는 거죠? 대체 이게 뭐야? 설마. 아무래도 영애 씨가 라디오와 TV를 만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엄마, 여기도 돈 있어. 대체 영애 씨는 왜 통장과 현금을 이런 곳에 숨겨둔 걸까요? 그때 TV 속에서 웬 봉투를 발견한 미선 씨. 봉투 속에는 곱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는 미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종이의 정체는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미선이에게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 제대로 학교 한번 다니지 못한 난 끔찍하리만큼이나 가난이 싫었다. 남들의 모진 말들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억척스럽게 살아왔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너 역시
나와 같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이 모진 세상에서 돈 없는 갑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너와 영지만큼은 그런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많진 않지만 영지 대학 등록금과 네 비상금 정도는 될 거다. 난 여태 이런 줄도 모르고.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잘해드리자. 응? 그래. 그러자.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심에 미선 씨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날 저녁 외출했던 영애 씨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얘네들 왜 갑자기 왜 이래? 그래도 잘 다녀왔다. 할머니 저녁 거의 다 차려가니까 좀 쉬고 계세요. 그래. 미선 씨 모녀는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이제부터라도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미선 씨의 부름에 방에서 나오는 영애 씨. 그런데 며느리와 손녀가 차린 밥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아, 미선 씨 모녀가 영애 씨를 위해서 노력 꽤나 한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내가 반찬은 세 개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싶어서요. 오늘만 봐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할머니. 얼른 드세요. 잔소리를 해도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와 손녀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은 영애 씨. 그간의 오해가 풀린 만큼 앞으로 세 사람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 아, 이럴 수가요.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영애 씨가 다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미선 씨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흔들리는 관뚜껑. 이게 뭐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놀라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관뚜껑을 열어보는 미선 씨. 그런데 이거 좀 풀려다. 애미야, 영지야, 거기 있지? 이럴 수가요. 사망했던 영애 씨가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살아난 영애 씨를 보고 기뻐하는 미선 씨. 무슨 일이래? 또 깨어났습니다. 죽음 끝에서 두 번이나 되살아온 영애 씨. 의학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싱글벙글한 미선 씨 모녀와는 달리 집으로 돌아온 영애 씨의 표정은 어쩐지 어둡기만 합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람 목숨이 왜 이렇게 질긴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얼마나 기쁜데요. 난 그만 들어가서 잘난다. 영애 씨 역시 두 번이나 반복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며느리와 손녀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고 민망했던 것이죠. 엄마, 할머니 저러다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불안해 죽겠어, 정말. 오늘 밤 내가 같이 살게. 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영애 씨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 미선 씨. 시어머니가 또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미선 씨는 시어머니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왜? 영지야 어떡해?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 놀란 영지가 할머니 가슴에 귀를 대보는데요. 아무래도 영애 씨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엄마, 할머니 심장이도 안 뛰어. 또다시 사망하고만 영애 씨. 과연 이번에도 영애 씨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떡해, 또 돌아가셨나 봐. 아니야, 할머니 다시 돌아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영지야. 할머니 또 돌아오시겠지? 그럼. 모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두 번이나 되살아났던 씨는 얼마 가지 않아 세 번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씨가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례 절차를 미루기도 했지만 결국 씨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애 씨가 사망하고 얼마 후 유품을 정리하던 미선 씨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을 발견합니다. 평생 은행 한 번 안 가시더니 우리 주려고 통장도 다 만드시고. 통장 내역을 보고는 눈물이 터져버린 미선 씨. 그 속에는 며느리와 손녀를 향한 영애 씨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